그렇게 내게 아무렇지 않게 또 무심하게 따스해 설렌다고 따스해 설렌다고 구름 따라 멀어지는 흘러가는 너 짜자자자자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2월 8일에 진행되는 방포 단독 콘서트 룸메이트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기 원석이라 서기 일단 무대가 시작되면 어쨌든 전체 안전 시켰다가 전체 안전 하고 BGM 끈 다음에 그냥 무대 조명은 켜도 될 것 같은데 빵 하고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객석으로 켜버리는 거죠. 그때 BGM 깔리면서 저 BGM 조명 어느 정도 일으키면 된 것 같으니까 인디우섬 최병민님이 저희 공연 도와주신다 그래서 합주 연습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멤버들은 벌써 도착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가서 연습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찍으면서 머리 잘랐네. 저희가 이제 콘서트 안 남아가지고 이걸 계속 찍어야 되거든요. 연습실입니다. 콘서트 3주 남은 소감 말씀해 주시죠. 살을 못 빼고 있어요. 콘서트 3주 남은 소감 말씀해 주시죠. 야, 콘서트 3주 남은 소감. 끝나고 술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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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하지 마요. 이미 해버렸어. 클릭 클릭 클릭을 드럼으로 좀 임팩트를 줄까요? 그것도 괜찮지. 동동동 3으로? 새로 산 주인과 팔진다 새로 산 주인과 팔진다 하시면 돼요. 방금 잘했습니다. 연습이 끝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 고기 먹고 싶다. 그들의 반찬 선호도 조사. 와우! 맛있게 먹어 병규. 밥 안 먹고 인스타 하느라 바쁩니다. 피드를 밥을 먼저 주네. 안 먹어요? 아악! 주 이틀 차. 감사하게도 또 위키드 분들이 동아리실을 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드럼 때문에 잘 쓰겠습니다. 깨끗하게 쓰고 연위치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하러 왔으면 소막차, 돼지 생막차. 내가 맛집이라고. 병규 추천스. 받았으면 너가 내. 병규 씨한테 마이크 하나 이렇게 자세를 넘겨보세요. 요즘 잘하실 수도 있어요. 어 이번에 그래서 많이 해요. 오히려 엄청 잘하셨어. 이걸로써 저희는 술과 밥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공연 게스트로 로아 형들이 참여해 주시기로 해가지고. 연습 한장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멤버들 오늘 이따 듣게 오고 저만 혼자 왔습니다. 저희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랜지 모트 스웨잉을 말하고 안녕하세요. 발성 차이가 나버리면 야 막내야! 같이 발성이 이게 소리를 딱
줘야지. 막내야. 네. 어 그래 그래. 신발 좀 좀 더럽더라. 아 신겠습니다. 네, 원서가. 예. 원서가. 예. 대답 봐라.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모르는 노래만 저희가 불러드렸죠. 이번에 이어서 불러드릴 노래는 여러분이 모두 아실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싸이 씨의 노래.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벽 감성 어쿠스틱 밴드 박구석 브루뮤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죠? 소파 대용으로 쓰기 위한 의자의 커버 천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얼굴이 상당하네요. 어후. 아,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드디어 공연이 있는 2월 달에 돌입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던 국가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정글에 와 있고. 오늘 로또 번호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로또요? 있어요. 3, 7, 17번 들어갈 것 같은데. 17번? 로또 일정 1번 다 준다면 콘서트 방문객 티켓 무료. 야 당첨되면? 이렇게 1억 원 주고 다 엄마 줘야지. 되게 쓸데없는 돈. 순간 행복해진다. 1억 5만 원 정도 챙겨야 돼. 난 집을 사... 5만 원? 담보로 사야지. 저희는 지금 이제 첫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합주를 끝내고 이렇게 트레이더스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건 사이다고요? 많이 먹어도 감사합니다. 진우 먹는 거 다 찍히고 있으니까 종이 두께 좀 보여주시죠. 이거 보여주시면 될까요? 필요한...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번 뜬 거 같아요. 이제 회의 10분 전입니다. 네. 우리 스태프들 만날 거예요. 그 전에 처음 할 때는 그냥 만드시네 지금. 머리 찍는 거죠 지금? 수염 없애는 건가? 지금 여드름을 제거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요? 아 관심요? 스태프님 뭐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백지를 만들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 일단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찹찹. 오늘 저희 방구석 프로뮤즈 오? 단독 콘서트가 있습니다. 저희 만든 자작곡 전부 다 부르는 건 아닌데 14곡이 아 근데도 전부 다가 아니라고? 네 15곡 중에 14곡이 자작곡. 오와 입니다. 한 곡은 뭐예요? 한 곡은 좀 이따 확인하시고. 뭐 미용실 가세요? 어디요? 따라가려고요? 장소는 아닌데 모르겠다 이름을. 미용실 가서 뭐 그 머리에 손댈 게 있어? 있나봐. 아 방금 눈빛 봤어? 아니 아까 너 얼굴 피부가 달라졌어. 그러면 당연히 달라지죠. 이렇게 하고 나 안 달라지면 어떡해. 그니까 눈가는 왜 이렇게 촉촉해졌어? 저요? 응 미스 살짝 뿌렸어요. 죄송이라고요. 방금 하는 곳이에요?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룸메이트 썰 이제 누구나 겪었던 네. 자기와 룸메이트 간의 재미있는 이야기나 좀 야식구리한 그런 스토리를 적어놓은 곳인데 다만 살면서 한 번도 룸메이트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응원의 한마디. 아 강릉역 보시겠습니다. 어,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응원의 한마디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간에 욕 쓴 거 아니에요? 욕은 아까 확인해봤는데 네. 여기 중요한 점은 네. 여기 작성해주신 분은 네. 추첨을 통해서 네. 아주 커다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네? 그 혹시 동네 마실 나오셨어요? 아 그런 컨셉이에요.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 컨셉이에요. 지금 막 뭔가 이렇게 막 긴장되고 그런 거 없어요? 아 전혀. 저는 그 축구할 때보다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축구할 때 진짜 떨려. 선발 연자. 우리 메인 보컬 천모 씨. 예. 어때요 지금? 긴장돼요. 긴장 많이 돼요? 단독 콘서트? 맨날 이렇게 시작하기 직전에 제일 긴장돼 네. 가지고 실... 3분 정도 딜레이돼서 7시 33분에 시작할 예정이니까 지금 3시 33분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공연 시작하는 들어가고 나는 밑으로 쫙 빠질게.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말씀.
공연 오늘 성공적으로 끝냅시다. 오케이, 오케이. 실수하지 말고. 지금 뭐야? 들어간 거야? 시작했어. 들어간 거야? 지금까지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께 저희 방의 규칙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방 규칙 모르시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생활 규칙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저희 방 규칙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하면 여러분들 빠밤! 그러니까 민망해요. 아시겠죠? 빠밤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했기 때문에 들면 환호성기 와! 질러주시고 왼손을 그냥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을 볼까요? 자, 오른손! 아! 자, 원석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는 예나 같은 방 살고 있는 천원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5년 차까지 열심히 고민해서 만든 곡입니다. 원석이가. 네, 원석이가. 네, 생일 축하합니다. 유현수. 너 논자냐?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들에게 바치는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너무 로맨틱하죠? 멘트 급조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노래 다시금 언제고라는 노래를 여기서 여러분께 처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단체로 한번 찍고 싶거든요. 단체 끝나고 이제 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전에 지금 한번 사진 단체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전화해요. 젊으신 분들의 에너지들을 많이 얻었다고 말하면 이것도 되게 노력보잖아요. 그지, 오랜만이지. 엄청 도와주셔가지고 7, 8, 9, 10, 11, 12, 13, 14, 15명? 외가 밀려와 내가 뻥 질것만 좋다 당신 똑같아 마치 밖에 식당 어린 듯한데 오늘 밝힌 거야